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할 백군의 책 일당백. 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백군의 책 일당백 60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프로고요. 안녕하세요, 정민현입니다. 말은 똑같습니다. 네, 정말입니다. 네, 뭐 우리 정민현님 좋은 일이 있나 봐요? 아니, 예순이라는 말이 너무 갑자기 낯설게 느껴져가지고요. 아, 그래요? 네. 아, 예순. 아, 그럼 뭐 60 그럴 걸 그랬나? 아니요, 아니요. 좋았어요. 60번째. 아, 60번째. 아. 너무 옛사람 같았다. 아, 예순이. 아, 예순번. 아, 예순이 또 멀지 않으신 분이 계셔서 저희가 이게 막 웃을 수가 없네요. 네. 자, 저희 일당백에서 잠깐 공지 올려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박님과 함께하는 독서클럽 참여자 모집 공지를 좀 올려드렸는데 뭐 많은 분들이 지금 신청해주고 계시고, 사실 매주 토요일마다 이렇게 시간 낸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일 수도 있는데. 네, 생각보다 진짜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뭐 한 대여섯 분 오시면 어떡하나 일망해서. 근데 또 많이 신청을 해주고 계시고. 네. 그래서 가능하면 신청하신 분들 최대한 안고 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몇 분께서는 지방에 사는데 우리는 어쩌란 말이냐. 네. 아, 이런 말씀을 좀 많이 해 주셔서 그건 어떻게 좀 해결을 좀 해야 되는데, 그죠? 그렇죠. 예. 어떻게 해결해요? 제가 지방에 내려가죠, 뭐. KTX 비용이 더 되겠다. 네, 하여튼 지방 계신 분들도 차별 느끼지 않으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거 더 들으시면 되니까. 일당백을? 네, 네. 아, 근데 그걸로는 또 채워지지 않는 뭔가 오프라인의 그런 게 있어요. 오. 네, 그런 걸 또 매력이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또 직접. 정방님과 또 대화를 하는 거니까. 네. 자, 여튼 그거는 저희가 한번 또 계속해서 머리를 굴려보도록 하고요. 네. 아, 오늘 이 책이 이렇게 늦게 나올 줄 몰랐습니다, 사실. 오, 맞아요. 네, 이 책은 사실 한 10회 안쪽에 나왔어야 될 책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치만 안 읽었잖아요. 야, 이 책을 왜 안 읽었지, 진짜? 아니, 근데 난 맨 처음엔 좀 읽은 것 같은데. 이게 본래 사실 소설이 아니고 네. 희곡이잖아요. 드라마다 보니까 네. 읽기가 좀 쉽진 않죠. 그래서 그랬나? 네. 그 말 타고 막 뛰어가고 그게 이 책이죠? 에이, 그거는 저거 돈키호테랑 지금 헷갈리는 아니, 거 아니에요? 아니. 비바람 치는 데서 말을 타고 가는 장면이 뭐 있긴 있죠. 그런데 말 있죠. 있긴 나오죠. 고전은 다 말 타고 다니는, 서양 고전은 다 말 타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장면에 말 타고 나가는 게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요? 네. 아닌 말. 여튼, 아, 오늘의 책, 어떤 책입니까? 네, 바로 독일을 대표하는 대문호죠. 근데 독일뿐 아니라 사실은 18세기 네. 그 유럽, 유럽의 어떤 정신을 대표하는 문호. 바로 요한 볼프강 폰 괴테. 아, 우리 그 유명한 괴테죠. 그 괴테의 일생의 역작이 뭐 여러 작품이 있죠. 베르테르의 슬픔. 그렇죠. 젊은 베르테르의 네. 슬픔. 아, 거기서 말 탔던가? 기억이 안 나네. 아, 말 그만 타세요. 그 베르테르가 뭡니까? 그 노란 조끼였나요? 그런 옷차림을 했다. 네. 유럽의 젊은이들이 그 옷차림을 따라했고 어, 네. 결국 베르테르가 권총 자살을 하니까 네. 그 따라서 베르테르 증후군이란 말이 그렇죠, 그렇죠. 네. 베르테르 신드롬. 네. 바로 근데 그건 25살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저 괴테가 네. 25살 쓴 게 젊은 베르테르. 그거 실화죠, 근데. 자신의 진짜 사랑 이야기를 거기에다 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의 실은 네, 그 네. 샤를로테 푸프라는 여성이 약혼자가 있었단 말이죠. 그 약혼자 있는 여성을 좋아한 그 실연의 경험하고 또 실제로 자기가 아는 지인이 어떤 유부녀를 좋아하다가 자살을 했던 것. 아, 그걸 아, 버무려가지고. 좋아했어요? 아. 그 괴테는 기본적으로 남의 여자를 좋아했어요. 아, 진짜? 인생을 살펴보면. 그 남의 여자를 좋아하고 네. 좋아하다가 뭐가 좀 잘 안 되잖아요. 네. 그럼 무조건 도망을 쳐요. 도망치기, 오. 잠수 타는 게 달인이 있고. 그러니까 아주 이제 평생에 걸쳐가지고 결혼은 이제 한 번 했는데 네. 그 애도 되게 늦게 낳았죠. 처음에 평민 출신의 여인을 거의 30대 후반에 만나가지고 애 큰아들을 마흔에 낳았죠. 그리고 결혼도 나중에 늦게 하고 동거를 하고 있다가. 낳았어요. 아, 진짜요? 마흔에 낳았지. 큰아들을? 이든이 마흔에 낳았잖아요. 서른아홉에 결혼해서. 그러니까 그런 뭐 좀. 내가 괴테 묘하게 닮아있네. 유부녀 좋아하고
잠수 타고. 조용히 해라. 아, 여기 나오는 게 샬롯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근데 샬롯데 부프라는 그기도 좋아했는데, 네. 실제로는 나중에 샬롯데 폰슈타인 부인이라는 여성이 있어요. 그 여성이 7남매 엄마인데, 이 여성을 자기 가장 이상적인 여인상으로 생각하고. 7남매 엄마를? 엄마죠, 예. 네. 뭐지? 그거 약간 모정에 대한 그리움 아니에요? 뭐 그런 얘기도. 뭐, 근데 곁에 입장에서 사실 뭐 엄마 아버지는 아주 정말 유복한 집안 출신이거든요. 할아버지가 호텔 주인이고 아버지는 변호사고 엄마는 요즘 독일의 유럽의 경제 수도가 프랑크푸르트지 않습니까? 네. 바로 네. 프랑크푸르트 시장의 딸이었죠 엄마가. 그리고 엄마가 이제 괴테를 어릴 때부터 그 밤에 자기 전에 동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서로 나눈 거예요. 네. 그래서 별들 사이에 길을 놓다 이런 곡을 가지고 뭐 평론집도 나와 있는 것도 있는데 그만큼 이 엄마의 어떤 이야기를 서로 괴테와 주고받으면서 괴테가 상상력을 키우고 어떤 저 멀리 우주라든지 자연과 이 세계에 대한 신비감, 감수성 이런 걸 많이 키웠죠. 그래서 참 괴테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정말 천재라고 하면 이런 사람을 천재라고 부르죠. 네네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소설도 썼고 파우스트라는 정말 거대한 희곡도 썼고 그리고 시도 썼고 그리고 바이마르 공국에 네. 재상을 지냈단 말이죠. 정치도 했어요? 정치인도 했죠. 아, 총리까지 했어요? 아주 20대 때부터 20대였나요? 하여튼 그 가가지고 재상으로 있었으면 물론 인구는 당시 한 6천 명 정도. 아주 작은 나라죠. 공국이라고 하는 건 아주 작은 나라. 그렇지만 어쨌든 정치인 역할도 했고 또 이탈리아를 38살인가요? 갑자기 가가지고 여행을 한 2년간 3년간 해서 또 이탈리아 여행이라는 아주 멋진 기획문을 썼고 또 이 사람이 뉴턴의 당시 광학에 반대해가지고 네. 또 색채학이라든지 광학이라든지 이런 과학 공부, 식물학 이런 데도 아주 조예가 깊었고 그러니까 뭐 정말 말 그대로 천재 중에 천재였다. 이런 말 할 수 있죠. 특히나 이 파우스트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60년간 걸쳐서 선 대작이에요. 60년이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거의 노년기 때 나온 책이에요, 파우스트는? 그러니까 이게 1부, 2부가 물론 뭐 1부도 이제 상당히 50 이후에 나왔지만 2부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83세 이 세상을 떠났는데 네. 82에 이 작품이 최종적으로 완성된 거죠. 옛날 사람 지금 오래 살았네. 그렇죠. 그러니까 60년간에 걸쳐가지고 제일 첫 모티프가 자기가 21살 때였나요? 어떤 하녀가 애를 낳았는데 애를 낳아가지고 애를 죽였다고 그러는 그래서 그 하녀가 이제 좀 정신이 이상해지고 감옥에 갔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요거에 착안을 해가지고 그 이야기를 예전에 또 독일에서 내려온 설화가 있거든요. 가장 재미있었던 그 당시 모티프가 악마와의 계약이었거든요. 악마와 계약. 그러니까 악마와 계약. 그런 거 많잖아요. 악마와 계약하는 거. 요 대표적인 거 악마와 계약하는 네. 거. 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뭐 이거 하면 악마에게 내 영혼을 팔겠다. 그치, 그렇죠. 그치. 그걸 파우스트 같은 인간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악마에게 내가 이 세계의 모든 진실과 진리를 알기 위해서 영혼까지 팔 수 있는 계약을 하겠다. 영혼마저 팔아먹는다 이럴 때 파우스트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 만화 같은 데도 뭐 만화를 많이는 안 봤지만 거기도 보면 저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악마한테 내 영혼을 팔아서 뭐 무슨 능력이 생긴다거나. 그렇죠. 어렸을 때 그런 거 상상 한 번쯤 해보지 않아요? 악마한테 네네. 내 영혼 팔고? 네네. 내 영혼을 팔고 나는 뭐를 갖고 싶지 막 이런 건 상상하지 않아요? 그 뭐 그런 주제로 영화도 많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 그 일곱 가지 유혹인가? 유명한 영국 배우 약혼자였던 휴 그랜트의 약혼녀였던 엘리자베스 할리. 엘리자베스 헐리. 거기가 나오잖아요. 헐리. 그 아주 매력적인 그 나와가지고 주인공에게 그 일곱 가지 뭐 소원인가요? 유혹을 해가지고. 근데 다들 이게 다 그걸 쓰게 되면 이제 너 영혼은 내 것이 된다.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오는 것도 사실 이 파우스트에서 착안한 거고. 우리 대표적인 게 데블스 에드버킷. 키아누 리버스와 샤를리즈 테론 나오는 것들. 그것도 사실 그 요가와 비슷한 거거든요. 영국에도 되게 많아요 그런 거 악마한테 영혼 그러니까 악마한테 영혼을 판다기보다는 뭔가 선과 악 그런 걸로 실험해가지고 지키는 아이드나 그렇죠 맞습니다 뭐 그런 것도 같은 계열인 것 같은데 프랑켄슈타인 이런 것도 좀 비슷한 내용 아닌가요? 난 좀 아닌 것 같아. 아님 말아. 아니 내가 악마한테 계약하는 건 그 선택의 기로에 딱 놓이는 거예요. 분명히 악마라는 걸 알아. 그래서 이 사람한테 영혼을 팔면 안 좋다는 것도 알지만 현실에 그 아주 달콤한 뭐 유혹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기지 못해 대체로 인간들이. 근데 이제 막판에 후회를 하죠. 그런 영화나 이런 거 보면 너무 똑같죠.
틀에 박힌. 네, 그래서 막판에 한 뭐 이렇게 쭉쭉 하다가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런 깨달음을 얻고 다시 되돌리려 하지만 악마는 그 계약을 그쵸. 뭐 내밀면서 이거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누군가 조력자든 아니면 뭐 본인의 어떤 의지 같은 걸 통해서 강력하게 그걸 극복하는 게 보통 이제 이런 영화들의 뻔한 플롯입니다. 네. 혹은 파멸되거나. 파멸되는 영화. 죽는 경우도 많아요. 아, 그런가요? 예, 예. 자살한다든지. 아, 그, 바로 그렇죠. 에. 지금, 데블스 애드보킷 보면, 그 악마가, 너가 나의 아들이고, 그러니까, 우리 같이 가자, 이건데, 이 자유의지에 따라갖고, 오히려 그 악마 앞에서 자기가 자살해버렸어. 아, 맞네, 맞네. 그러니까 오히려 갑자기 리셋돼가지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아, 이게 맞네. 꿈이었구나. 이래. 다시 돌아오면서, 이제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된다. 아. 구원을 받았다. 이런, 그였죠. 아, 맞네. 아, 그 영화 진짜 재밌었는데. 그리고 엘리자베스 홀리가 아주 예쁩니다. 매력적이고 아주 예뻤어요. 지금 뭐 잘 모르겠지만 네. 그 오스틴 파워에도 나왔어요. 그게 뭐예요? 오스틴 파워가? 그 미국의, 마이크 마이어스. 예, 네. 미국의 유명한 네. 코미디 영화인데 네. 아 거기서도 뭐 항상 벗어요? 벗고 나오지. 아 이번에 그 나왔잖아요. 뭐요? 그 보헤미안 랩소디에서 그 네. 음반회사 사장 그 사람 마크 마이어스잖아요. 네. 오스틴 파워 나왔던지.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선글라스 끼고 있던. 네네네네네. 네, 그, 그 양반이 본래 웨인즈 월드라고 그 영화 아시죠? 아, 웨인즈 월드. 그 영화에서 그렇게 나오거든요. 뭐, 바로 요번에 보헤미안 랩소디가 그걸 패러디했는데. 아. 네. 이 애들이 차를 몰면서 거기서 머리를 흔들면서 이런 노래를 하란 말이야. 이런데. 바로 그 웨인즈 월드가 그 내용이거든요. 아, 그렇구나. 아, 요즘 아이들 네. 차에서 머리 흔들면서 이런 노래 들어라고 했을 때 나왔던 게. 네. 그러니까 이걸, 이런 걸 모르니까 나는 그냥 그런 것도 그냥 지나가고 넘어가. 네. 그 웨인즈 월드에 보면 네. 이제 그 10대 후반 정도로 네. 설정된 한 4명 네. 친구들이 그 차에 앉아서 막 이렇게 막 머리를 퉁퉁거리면서 음악을 네. 듣는데 그 음악이 퀸의 음악 아닙니까? 그렇죠. 바로 보면 랩소디죠. 네. 그러니까 네. 아주 재밌는. 이게 알아야 돼. 그러니까 알아야 재밌지. 이거 모르니까 이런 거 진짜 넘어간다니까. 아. 너무 안타까워. 자, 여튼 네. 여러 문학 작품이나 영화에서 이 차용되는 그 아이디어, 악마의 영혼 파는 아이디어가 바로 이 파우스트. 네, 여기에 나왔고. 처음이에요? 파우스트에서? 아, 파우스트 같은 경우가 이제 전설 민담으로는 그런 게 많았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거를 물론 뭐 영국에서도 문학 작품으로 만들기도 했는데 괴테 같은 경우는 그것들을 좀 더 이게 단순하게 선과 악 이런 것보다 그걸 좀 어떻게 보면 좀 종합을 했다고 해야 되나? 이 선의 측면과 악의 측면. 나중에 이제 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네, 네. 인류의 가장 큰 적은 희망과 두려움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희망이 상징하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네. 그 희망은 자칫 잘못하면 아주 전체주의적인 악이 될 수가 있고 또 두려움에 사로잡히다 보면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가지고 이건 그런 발전과 변화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 사이에서의 어떤 딜레마라든지 그러니까 악과 선이라는 것들이 파우스트가 상징하는 게 나중에 보시면 인간의 노력이라든지 이 세계를 모두 다 알고 싶고 이 세계를 새로운 세계를 거의 신과 같이 되고 싶은 거죠. 창조하고 싶은 인간의 한 욕망 하나하고 바로 메피스토펠레스로 나오는 악마라고 나오는데 그 악마는 사실 악마라기보다 부정하는 정신으로 나오거든요. 뭔가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태어나는 모든 것은 죽게 마련이다. 소멸하게 마련인데 왜 그걸 하느냐. 그러니까 다 공허할 뿐이다. 이런 것들 사이에서 했던 갈등과 투쟁. 이런 게 사실 퍼스트에 네. 보면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거 아닌가 느껴야 될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요. 여러분은 지금 정박, 정민혁, 정프로 그리고 마돈이 함께하는 일당백을 듣고 계십니다. 자, 이 괴테는 아까 뭐 잠깐 네. 얘기해 주셨는데 어떻게 네. 괴테 얘기가 거의 다 나왔나요 지금? 뭐 그러니까 괴테에 대한 연구는 너무너무 많이 되어 있거든요. 어느 정도냐면 괴테가 첫 경험을 언제 했는지 이까지 연구가 되어 있어요. 아, 진짜요? 그만큼 괴테가 이제 독일에서 차지하는 독일 문학이라든지 전 세계 문학에서 차지한 위치가 몇 살 때 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제가. 중2? 근데 아주 어린 나이에 목사 딸을 좋아했는데. 네. 그래서 묘하게 닮아있어, 진짜. 아, 그렇네. 진짜. 근데 좋아했는데 이게 네. 결국 이렇게 여기서 살다가는 이 좁은 동네에서 평생 살 것 같다. 그래서 도망을 치는 식으로 라이프치히 대학을 가는 걸로 나오고. 저 대전에서 만났거든. 대전에서 탈출하셨잖아요. 그렇죠. 아,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 교회 내가 물려받겠다 싶어서 도망 나왔지.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분이 우리 정프로하고 또 비슷하네요. 실제로 본인은 기독교적인 것들, 자기는 뭐 반기독교는 아니지만 말뿐인 기독교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상당히 반대한다. 이런 식의 어떤. 그러니까 이분은 결정론을 되게 싫어했던 거예요. 뭔가 다 결정돼 있다라든지.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라고 보는 거야. 자유의지라는 것들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했고. 사실 이 18세기란 시기가 정말 독일에서는 천재들의 세기였거든요. 18세기면은 뭐예요 이때가? 바로 그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난 시기죠. 그러니까 이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바로 1712년에 뭐 바로 루소 장작가 루소가 태어났지만 루소. 결국 이 시기에 보면 자 괴테가 1749년 출생이에요. 그리고 유명한 철학자 칸트도 1720년인가 24년인가 출생이에요. 이때 진짜.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유명한 이제 음악가들 베토벤이 또 1770년 출생이에요. 모차르트도 1754년인가 출생이에요. 오. 피테 뭐 헤겔 1770 그러니까 네. 이 18세기 독일의 철학이라든지 예술에 완전히 폭발을 하는 시기죠. 천재들이 폭발적으로 튀어나왔죠. 어떤 사람들 왜 이렇게 독일에 당시에 나왔냐니까 당시 독일이 아직 통일된 나라로 가기 힘든 분열돼 있는 나라들의 영방 연합이었고 또 그 와중에 지금 프랑스라든지 영국에서는 당시 뭐 이미 17세기의 명예혁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18세기죠 16, 17세기를 거쳐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인 종교적인 개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있고. 영국은 이제 산업혁명을 한 정점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또 프랑스도 마찬가지인데 독일만이 아직 제대로 된 통일적인 어떤 구심점도 없고 계속 분열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정말 머리 좋은 여러 사람들이 끊임없이 내면을 파고들었다. 그러니까 뭔가 나의 어떤 재능과 경륜을 현실 정치라든지 현실 세계에서 지금 펼칠 무대가 지금 좁은 거죠. 그럴 때는 오히려 하나의 자기의 전문성의 영역으로 끝까지 특화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아 나라가 부실하니까 나라도 공부를 열심히 하죠. 열심히 해서 네. 아 그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천재 좀 많이 나오겠네. 왜 우리는 뭐 나라가 요즘 네, 진짜 나라가 쉽지 않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 1700년대면 조선에도 좀 머리 좋은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요. 네 바로 우리가 그 말한 실학파들 정약용 선생이 1762년 바로 그때 태어났죠. 아 그때가 전체적으로 지구가 좀 때가 좋았나? 그러니까 그때가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하나의 어떤 구 체제가 깨어지고 새로운 새 세상이 열려가는 전환기, 과도기 전체적으로 그렇게 돼가고 계시겠죠. 그럴 때는 아무래도 이제 과도기가 되면 천재들이 많이 나오죠. 왜냐하면 이제 새로운 것들을 예비해야 되고 또 낡은 것들이 이제 이미 부서졌으니까 이 새로운 걸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어떤 한계가 있고 문제가 있을 때 창의력이 극대화되거든요. 네. 어느 나라도 보면 전쟁 때 가장 지혜라든지 과학이라든지 문화가 많이 발달하거든요. 그 이탈리아만 봐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탈리아 봤습니다만 그 이탈리아가 몇백 년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근데 가장 분열되고 전쟁 많이 할 때 오히려 이탈리아에서는 르네상스가 꽃을 피웠단 말이죠. 그런데 뭐 우스갯소리로 가장 안정적인 스위스에서는 뻐꾸기 시계밖에 발명됐냐 이렇게 이야기 나오죠. 스위스 시계 왜요? 그러니까 뻐꾸기 시계는 사실 스위스에서 발명한 건 아니고 독일에서 만든 건데 스위스에서 잘 팔리면서 유명해졌죠. 네. 자, 근데 그런 시기에서 사실 괴테라든지 이런 천재들끼리도 서로 교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괴테하고 베토벤이 좀 안 맞았어요, 이렇게. 서로 간에 좀 안 맞아요. 아, 서로 실제로 만났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괴테 같은 경우는 베토벤이나 모차르트가 자기 파우스트를 좀 오페라로 만들어줬으면. 네네. 네. 둘이는 또 좀 별로 시큰둥한 거죠. 사실 그런 일화가 많죠. 그러니까 괴테 같은 경우는 베토벤하고 서로가 이제 좀 주변에서 아니 이 천재들끼리 좀 사이가 좋아져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서로 이제 좀 만나게가 산책을 서로 같이 하고 있는데 그 산책을 하고 있는데 귀족들이 온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 당시 괴테는 귀족 집안 출신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자기를 받긴 하지만 귀족 집안 출신 아니에요. 그러면 좀 잘 사는 집 정도. 네. 네. 부르주아죠 사실. 네. 그래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보면 귀족에 대한 적개심도 나와요. 베르테르가 귀족들끼리 어떤 모임에 있다가 쫓겨나거든요. 넌 귀족이 아니거든 나가달라고. 거기서 완전 귀족에 대한 아주 진짜 정호심이 여과 없이 나타나는데. 네. 자, 저 귀족을 만났는데 베토벤 아주 좀 재밌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베토벤의 할아버지가 본래 벨기에 안트워프 지방. 그래서 이제 독일로 왔는데 그 벨기에 안트워프 지방이 좀 자유로운 영혼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런 영혼에다가 아버지는 술 주정뱅이. 엄마는 하녀. 아, 엄마 하녀 출신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베토벤이 아주 급진적이고 이런 사람이에요. 감정이 어떤 폭발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주 자의식도 강한 거죠. 그러니까 귀족을 보면 오히려 고개를 바빠닥에 드는 거예요. 귀족들이 오히려 아이고 베토벤 선생님 하면서 고개를 숙인단 말이죠. 근데 괴테는
자기가 먼저 고개를 숙여 정중하게 인사를 귀족들한테 먼저 하는 거예요. 떠나고 나서 귀족들이 떠나고 나서 베토벤이 화를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 천하의 괴테 선생이 어떻게 저런 어리석은 인간들에게 먼저 고개를 숙이냐고. 저 사람들은 피만 귀족이다 보이지 저것들이 아는 게 뭐가 있고 뭐 제대로 된 인간들이냐 이러니까 괴테는 나는 저 사람들에게 인사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로 상징되는 유럽의 질서 앞에 고개를 숙인 것이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아주 잘해요. 유럽의 질서 앞에 고개를 숙인대. 이 사람은 좀 보수주의자죠. 아,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도 좀 비판적이었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프랑스 혁명이 자유평등박에 그렇게 좋은 지지를 가지고 했는데 왜 끔찍한 폭력과 살육의 역사로 변질됐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해의를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거죠. 인간이 바로 우리가 좋은 길을 한다. 좋은 세상을 만든다. 유토피아를 만든다는데 거기에 담겨 있는 것들은 잘못하면 끔찍한 어떤 독재와 전체주의 나갈 수 있다. 그 결국 그 20세기의 전체주의 사회가 히틀러가 등장하고 스탈린이 등장한 거. 이 사람은 200년 전에 예언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소설이 대단하다고 보는 거예요. 아, 이 소설에서 예언을 합니까? 예언이 나오죠. 결국 나중에 파우스트의 신세계를 만들려는 그 2부에 나오거든요. 네네. 그 결국은 그런 것들 예감하게 할 수 있게 하죠. 아, 그래요? 왜 안 읽었지 이런 좋은 책을. 아, 혹시 그 연애 얘기는 뭐 재밌는 건 별로 없죠? 그 말씀드린 대로 뭐 저기 유부녀나 약혼자가 있는 여자를 좀 좋아하고 가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있나? 막 왜 안 된다고 하면은 더 갖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그런 마음 없어요? 뭐 금지된 걸 늘 욕망하기 마련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괴테 제가 분석하기로는 아, 유부녀를 이렇게 좋아했다, 약혼녀를 좋아했다고 한다면 아, 아마도 좀 책임지기 싫어하는 사람은 아닌가. 유부녀는 책임질 일이 없잖아요. 아, 오, 그럴 수도 있겠다. 아, 되게 현실적으로 얘기해 주시네요. 어쨌든 뭐 잠깐 만나기만 하면 되고 뭐 설령 아 그렇네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게 아니니까 성우님 지금 빵 터지셨다고요. 무책임한 아니 그게 아니고 네. 근데 진짜 맞는 말씀 같아요. 괴테가 아주 네. 고전주의 고전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래서 괴테가 낭만주의자를 나중에 좀 싫어하게 되고 네. 고전은 건강하고 낭만은 병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극근을 했지만.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오히려 그 사상에서는 그런 고전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이 행동에서는 사실 지금 말씀대로 그 질서를 깨는 걸 좋아하잖아요. 지금. 그 질서를 깨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약혼자가 있어요. 네. 또 그 사람이 그렇죠. 남편이 있고 가정이 있는데 그걸 자꾸 깨는 걸 좋아한단 말이죠. 그 사람 실제로 나중에 약혼했다가 파혼도 많이 해요. 어, 본인이? 네, 본인도. 아. 그러니까 애초에 그 당시 예법으로 봐도 동거를 먼저 하고 애를 낳고 나서 나중에 결혼한다는 게 그 당시에도 이게 좀 예쁘면 안 맞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먼저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괴테가 상당히 기독교적인 질서라든지 그 중세적 질서 신이 모든 걸 결정하고 신이 뭔가 한다 이런 것들을 되게 싫어했거든요. 그런데 또 본인은 고전주의자 클래식 이게 참 알 수 없는 사람인데 결국 인간이라는 게 바로 네. 그렇게 우리가 하나의 어떤 자꾸 우리가 위대한 작가라든지 위대한 사상가 위대한 정치인 할 때 우리가 자꾸 일관성을 원하지 않습니까? 네. 사실 사람은 다양하죠. 그럼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너무 자꾸 아, 이 사람은 이런 말 하니까 이런 행동 당연히 해야지 하는데 아, 그거는 우리의 생각을 투영한 거지. 네, 네. 그 사람은 사실 여기에서는 이렇게 행동할 수도 있고 본인이 기분이 좀 좋을 때는 좀 맞아요. 세상을 낙천적으로 보다가 네. 본인이 기분이 안 좋고 슬플 때는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는 시가 뭐 작품을 쓸 수도 있는데 왜 이 사람은 즐거운 거 썼다가 슬픈 거 썼다가 이렇게 우리가 타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그렇지. 우리가 네, 책이나 예술이나 여러 가지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도 왜 이 방송은 어떤 때는 야한 이야기하다가 어떤 때는 갑자기 고단 이야기하다가 그게 아니고 그게 다 같은 우리 생활의 한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약혼을 여러 번 했다가 깼잖아요. 네. 용기 있는 자네. 아니지. 용기 있는 자예요. 그 쉽지 않아요. 약혼 깨기. 그게 아니라 오빠 나랑 결혼할 거야?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중요한 순간에. 그렇지. 그러면 알았어 결혼할게. 아 중요한 순간에는 일단 모면하는 거예요. 일단 해놓고 한다고 해놓고 깨는 거지. 그러니까 무책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 근데 또 70대 나이에 그 10대 그 체코 네, 여자랑 결혼하려고 토녀를 좋아했죠. 도망난 거지 그거는. 그 여자 집에서 반대? 예, 파혼 당했다고 약혼까지 했는데. 아, 그 여자애는 좋아했었나 보네, 그래도. 뭐, 그랬었나 봐요. 70대가 10대에 뭐 좋다고 하면은 당연히 좋아했겠죠. 아니, 10대가 70대를, 그러니까 70대에 당연히 좋아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 70대면. 좋아할 수 있죠. 뭐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거. 그 집안에서 반대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네.
아니 예전에 한번 물론 사회적 교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미국의 여류아가 조지아 오킵 같은 경우는 90세 20대하고 사귀었거든요. 20대 남 그리고 그게 많이 줬죠. 나중에 유산도 많이 줬지만. 그거야 유산놀인 거 아니야? 네. 사회적 경제적 교제네요. 아니 이브 몽탕도 72에 딸을 낳았잖아요. 70대. 피카소도 70대 딸을 놓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예. 그런 것 같은데. 네. 진짜 제 가야 될 길이 뭡니다. 70세까지 갈 길이 멀어요. 따라가려면 지금 분발하셔야 됩니다. 정영진 씨. 그런데 네. 지금 괴테가 사실 이런 비슷한 스타일이시네요. 괴테가 네. 두 사람의 라이벌이 있단 말이죠. 네. 그 라이벌들이 괴테를 서로 만나러 왔어요. 그 A가 괴테를 만나고 또 A의 정말 A하고 사사건건 부딪힌 B가 만나고 왔어요. 그러고 나서. 그 여자예요? 두 A, B? 아니 그러니까 정적들. 아, 정치인들인데. 아, 우리 치면 뭐 아주 뭐 극자와 거구가 이제 괴테를 만나러 간 거예요. 그런데 괴테를 만나고 나서 전부 다 괴테는 내 편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다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지? 그만큼 괴테는 이걸 잘 그러니까 아주 극과 극이라도 잘 받아들여갖고 모든 사람들이 괴테는 내 편인 것 같고 내 말을 잘 들어주는 것 같고 나하고 생각이 같은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준다는 거죠. 안철수 스타일인가? 제가 뭐 어디서 들은 바로는 윤상현 씨가 약간 그런 스타일이라고. 아 그래요? 네. 그 누님 누님 하며 따랐던 네. 윤상현 씨. 아니 근데 거기는 극자 극우가 가서 자기한테 편이 되진 않겠죠. 극우만 자기 편하지. 극자가 뭐 하여튼 주위 사람들한테 네. 아, 뭐 친화력 굉장히 좋구나. 네, 이 사람이 나를 제일 신뢰하고 막 좋아하나 보다. 그런 진짜 느낌을 능력이야 준다고. 그거 진짜. 아 그리고 보면 지금 바로 괴테가 친화적이라는 서술도 썼거든요. 친화력. 친화력. 그 화학 공부도 열심히 해가지고 네. 그 화학에서 어떤 원소가 네. 어떤 서로 친화력이 있다 이러면 서로 그게 어떤 원소 원소 친화력이 있으면 모여가지고 화물을 만들어내는 네. 그 경향을 친화력이라고 하잖아요. 괴테가 바로 그걸 사람과 사람도 여기는 부부고 이 부부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부의 이제 처조카 여자애가 들어오는데 네. 이 남자가 또 처조카에게 연정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 남자의 친구가 또 대위가 들어오는데 이 대위는 또 그 부인에게 연정을 느끼고 그게 일종의 친화력 같은 게 작용한 거 아니냐. 물론 이제 뭐 과학적으로 분석할. 아, 그 친화력도 상당히 재미있는 소설입니다. 결국 그것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참. 네. 소설이에요? 네, 그 소설입니다. 약간 그 느낌은 에세이 같은 느낌일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아주 재미있고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친화력. 네. 그 소설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그러니까 괴테 같은 경우는 바로 그렇게 네. 그러니까 두루두루 어떻게 보면 정치가적인 자질이 있는 거죠. 뭔가 모순되는 것들도 네. 다 내가 포용할 수 있다. 실제로 정치도 했고. 네. 바이마르 공국에서 어쨌든 작은 나라이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정치가로서 재상으로서도 오랫동안 일을 했고.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가 뭐 진짜 정치, 문화, 과학, 예술, 학문 이게 모든 걸 다 포괄하니까 그래서 사실 괴테를 통해서 그 독일이 통일될 수 있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괴테를 통해서 독일어가 다듬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요? 바로 그 언어가 다듬어져야지 우리가 민족 의식이 생겨나고 하나의 같은 공동체 의식이 생겨나잖아요. 그래서 바로 괴테야말로 독일을 만든 정신적 모텔가 된다는 거죠. 아 수많은 공국들이 서로 약간씩 네. 언어도 다르고 뭐 문화도 조금씩 다 다르고 그랬는데 그걸 독일어라는 하나의 아주 아름다운 말로. 네. 바로 그 유명한 비레름테를 지은 실러, 프리드리히 실러하고 괴테가 네. 거의 동시대 사람인데 네. 바로 이 두 명이 바로 독일어를 통한 독일 예술 작품을 만든 독일 아버지들인 거죠. 우리 저 댓글 다시는 분 중에 네. 비렐름 모텔이라는 닉네임도 있으시던데. 비렐름텔이 모텔 이름인가 봐. 비렐름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네. 지금 해외 독일 문화원들 나가 있잖아요. 네. 그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괴테 인스티튜트예요. 독일 문화원 네. 이름이요? 네. 거기서 독일어를 진짜? 배우는데 전 세계 한 180개 정도. 우리나라도 남산에 아주 건물이 예쁘거든요. 진짜 예뻐요. 그것도 괴테 인스튜트. 네, 괴테 인스튜트입니다. 거기서 독일어 배울 수 있어요. 독일 인스튜트 아니고? 아닙니다. 괴테 인스튜트. 우리가 우리도 한글의 아름다움이나 한글을 보급하기 위해서 해외 세종대왕 뭐 그렇죠. 이렇게. 그게 바로 세종학당 하잖아요. 그런 거죠. 중국이 공자학당 하듯이. 그런데 바로 그 원조가 독일이에요. 괴테 인스티튜트. 그렇구나. 1950년대부터. 정말 대단한. 네, 그 바로 그거를 괴테 인스티튜트라는 명칭을 쓸 만큼 괴테는 독일어와 독일 문학과 독일인의 어떤 언어 생활의 알파의 오메가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요즘에 그 뭐 세계 이제 문화를 네. 전파하는 데 있어서 네. 전 세계적으로 혹은 뭐 우리나라에도 이미 뭐 많이 있는 네. 것 같은데 네. 그
1킬로 인스티튜트라고 있어요. 커피의 아름다움, 커피의 향을 네. 전국에 퍼뜨리고 있는 네. 1킬로 인스티튜트. 실제로 있는 거 아니야? 모르겠다. 진지하게 받아들인 거 이게 이렇게 초반에 들어가야지 오빠가 뒤에 좀 편할 수 있겠구나. 그쵸? 네, 아직 난 너무 하다 보니까 갑자기 아, 커피 안 했구나 이러면서 뒤늦게 들어왔어. 하여튼 1킬로 커피. 네. 지금 우리 1킬로 커피 사장님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또 많은 원두들 다 또 집어왔습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편하게 아름다운 향들을 느끼시면 되는 거고요. 1킬로 커피는 원두를 직접 로스팅해서 여러분께 배달해드리기도 하고 네. 혹은 드립백 형태로 네. 여러분이 편하게 그냥 뜨거운 물만 부으시면 드립 커피를 드실 수 있게도 해드리죠. 네. 요즘 어떻게 정막님은 커피 좀 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이 파우스트를 읽다가 네. 그 1킬로 커피에 드립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있더라고요. 깊은 밤에 산책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아, 드립백 이름 중에? 네. 네. 그래서 이 파우스트가 바로 깊은 밤에 혼자 고뇌를 하거든요. 파우스트가 깊은 밤에 방에 앉아가지고 그냥 혼자 머리 지어뜯지 말고 좀 네. 산책을 하면서 깊은 밤에 산책을 마시면서 좀 밖을 나갔다면 좀 더 다른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살짝 들었습니다. 아니, 근데 정말 1킬로 커피 그 드립백 좋은 게 워낙 제목을 네이밍을 네. 너무 센스 있게 문학적으로 잘 지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면서 내 그날 기분에 따라서 진짜 골라 먹는 그런 재미가 상당하다니까요. 아, 그래 그냥 원두 이름 뭐 하나 이렇게 딱 써놓은 게 아니라 아주 문학적으로 커피랑 문학이 또 워낙 잘 어울리니까. 맞아요. 자, 이 깊은 밤의 산책을 비롯한 아름다운 문학적 커피들을 여러분들 집에서 편하게 즐기시고요. 네. www.숫자1kgcoffee.co.kr 여기로 들어가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 일당백 게시판에 공지사항 가시면요. 저희 광고주 리스트 쭉 있거든요. 몇 개 없어요. 예, 그 중에 1킬로 커피 링크하시면 바로 연결이 되니까 한 번쯤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뭐 하다 또 저희가 또 여기까지 왔죠. 아, 괴테 그 괴테 인스티튜트. 네. 예, 그런 게 이제, 그러니까 괴테가 독일에서 차지하는 비중. 네. 그게 어마어마하다는 거.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럼 어떻게 파우스트로 바로 이제 들어갑니까? 그러시죠, 뭐. 예, 네. 파우스트. 괴테의 네. 역작 파우스트. 일단 간단하게 스토리는 그래도 한번 좀 알고 들어가야 되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스토리를 좀 요약하자면 또 끝이 없어가지고. 아, 끝이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조금씩. 지난번처럼 그냥 소호가구처럼 되는 거. 아니, 그건 아니고. 소호가구는 그러니까 등장인물이 너무 많으니까 힘든데. 네. 여기 등장인물은 별로 없어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네. 파우스트하고 메피스토펠레스 이 두 명이 제일 큰 건이죠. 파우스트가 주인공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 세상을 알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학문을 공부를 다 한 거죠. 골방에 틀에 박혀가지고 서재에 박혀서 법학이다 신학이다 의학이다 모든 걸 다 했는데 아는 게 너무 없다. 네. 내가 아는 게 없다는 것만 알게 됐다. 이 괴로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신비 주술까지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정령을 불러가지고 신비로운 힘으로 내가 세상을 알고도 싶은 사람인데 그 정령에게도 뭔가 만족스러운 결과를 못 얻으니까 이제 말 그대로 악마와의 계약을 하는 거죠. 공부를 하다 하다 미쳤구나. 아니, 공부를 하면 할수록 네. 아, 정말 아는 게 없다는 거를 많이 느끼게 되죠. 네. 그러니까 메피스토펠레스는 여기서 이제 악마는 악마인데 네. 이게 좀 애매해요,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절대적인 악, 이런 개념이 아니라, 좀 우리가 삶의 다른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삶이 발전하는 측면이 있고, 네. 움직이는 측면이 있고, 변화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또 삶이 한없이 늘어지고, 정체하고, 사라지고, 소멸하고, 파괴되는 그런 측면들 있잖아요. 그걸 대표한다. 이래 이제 보여지는데, 그 메피스토펠레스 이름 자체 가지고 이야기들이 뭐 메피스라는 게 뭐 히브리어 쪽으로는 퍼진다 이런 뜻도 있고 네. 메피스토 펠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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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여서 메피스토라고 보통 이제 부르죠. 메피스토. 네. 그러니까 토펠이라는 거는 이제 뭐 거짓말쟁이 이런 좀 나쁜 아 메피스토펠 네. 레스. 레스예요? 뭐 그 예 예. 메피스토펠레스. 아 메피스토펠레스. 펠레스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굳이 좀 나누자면 메피스하고 토펠 요쪽을 분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하나 있고 그러니까 네. 결국 거짓이라든지 거짓을 퍼뜨린 자다. 거짓을 퍼뜨린 자. 그렇게 하나 보는 게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메라는 게 네버 아니다 이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제 피스 되는 쪽이 포르스 해가지고 예전에 이게 빛을 뜻한다고. 빛이요? 빛. 라이트. 예, 빛을 네. 뜻한다. 그리고 펠레스 나오잖아요. 네. 필리아. 사랑한다. 좋아한다. 그러면 이게 뭐냐. 빛을 사랑하지 않는 자다 이거죠. 아, 네, 내보니까 네. 희망이나 뭐 밝음, 긍정 이런 기운을 사랑하지 않는 자. 그렇게 이제 원조 볼 수 있다 이거죠. 네. 약간 이름이 좀 그리스 신화에 나온 이름 같은. 이 책에 보면 나중에 네. 3, 그러니까 2부의 마지막 장면 같은 데 보면 그 헬레네, 예, 2부의 헬레네도 나오고 또 여러 가지 변신 신화들의 이 노부부도 나오고 아. 그 그리스 신화가 또 많이 이용이 됩니다. 아, 근데 우리가 그리스 신화 내용을 아니까 네. 예, 충분히 이거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아, 이게 그 전에 또 드러났던 게 있으니까 그리스 신화에 대해서 뭐? 기억 안 나요? 아, 우리 그, 그때 할 때, 오디세이아 네. 이런 거 할 때 좀 네.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정부님께서. 아, 그렇죠, 예. 바로 그 헬레네 이야기잖아요. 네, 헬레네. 헬레네. 파우스트는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파우스트는 네.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파우스트는 뭐, 운 좋은. 어? 행운에. 운 좋은? 예, 운이 좋다. 아. 뭐, 결국 나중에 운이 좋죠. 나중에 결국 이 책의 마지막에 보면 구원을 받은 걸로 나오니까. 아. 애초에는 악마와의 계약을 통해서 네네. 그 영혼이 다시는 악마에게 가야 되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결국 하느님이 이제 끌어올려 준다는 거죠. 뭐 그런 걸로 이건 나오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군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그래서 결국 좀 읽어보면 네. 이 본래 이야기 바로 시작을 하는 네. 그 욥기 성경에 보면 욥기가 있거든요. 욥 욥이라는 네. 사람이 아주 하나님의 충실한 종이에요. 그런데 이 욥을 두고 어느 날 악마가 하나님을 찾아가지고 내기를 하자고 그러거든요. 욥은 하나님이 복을 많이 내려주니까 하나님 믿는 거지.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정말 마음 그대로 100% 순수하게 믿겠냐. 그래서 한번 내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좋아,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욥이 결국 나중에 그 많은 자식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네. 재산이 다 날아가게 되고 또 자기는 피부병으로 완전히 막 엄청난 건강 고통을 겪게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욥이 입술로 죄를 안 짓는 거죠. 하나님을 저주를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원상회복 오히려 더 몇 배로 더 보상을 해줬다. 절대적으로 어떤 고난과 시련이라도 나를 의심하지 말고 이 모든 것에 순응하면 하나님은 너를 구원해 준다. 이런 시제와 좀 비슷하거든요. 이게. 시험에 들게 하는 거는 바로 이 파우스트를 둘러싸고 결국 이 책의 첫 부분이 천상의 서곡으로 나오거든요. 물론 이 책의 제일 뭐 첫 부분은 헌사도 있고 무대에서의 서연이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이 뭐 세 번째로 나와요. 천상의 서곡이라는. 근데 첫 두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는 이게 왜 그 앞에 배치됐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고요. 세 번째 천상의 서곡에서 바로 하나님과 메피스토펠레스가 파우스트를 두고 내기를 거는 거죠. 그 욥하고 똑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욥기에서는 그렇게 이제 구원을 받는데 이게 저도 성경의 욥기를 읽어보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죠? 왜 구원을 갑자기 고난이 내려가는 건 좋아. 그 시험을 해보는 건 좋은데 네. 왜 갑자기 구원을 받고 그리고 내가 왜 이 시련을 받아야 되는지 의미를 도저히 알 수가 없잖아요. 테스트를 통과한 거잖아요. 그럼 너무 이게 그거잖아요. 이 주님을 충실인 종인데. 아, 나가지고 장난쳐. 네, 장난치면 이게 과연 뭘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네. 니체가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인간에게서 가장 힘든 거는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고통도 견뎌낼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인간을 힘들게 하는 거는 고통이 무의미하다는 거. 만약 고통에 의미가 있다면 그러니까 내가 이 고통을 당하는 거는 무슨 목적 때문에 그렇다든지 네가 이 고통을 하는 거는 뭔가를 위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 인간은 어떤 고통이든지 참아낼 수 있고 오히려 그 고통을 스스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에게 이 고통이 왜 겪는지 아무 이유가 없으면 그것만큼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게 없는 거죠. 근데 그거를 약간 종교적,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고통도 다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나에게 주신 거다라고 받아들이더라고요. 아니요. 그 이유를 아예 따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를 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 자체를 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아. 그래서 욥기에 보면 그렇게 네. 나오거든요. 욥이 왜 벌을 받느냐 그리고 초비에 뭐 할 때 원인과 결과를 뭔가 제시를 하려고 한다 이거죠. 내가 이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해서 벌을 주시는 거고 이렇게 내가 하면 또 다시 축복을 내리실 거야 라고 하는 식의 사고 구조를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면 힘든 거잖아요. 이게 뭐지 대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절대적으로 노예가 되어라는 소리인가? 네네. 네.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그 둘러싸고 참 말이 많은데 결국 욥기를 둘러싸는 해석은 지금도 뭐 다양하지만 바로 지금 파우스트도 그렇게 천상에서 거기서 그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런데 결국 나중에 결국 이 욥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그냥 사실 뚜렷한 논리적인 인과관계 없이 구원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 예전에 진중권 선생이 항상 토론에서 많이 말씀하셔가지고 데우스 엑스 마키나 해가지고
그리스 연극에서 이게 네. 막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주인공들이 네. 서로 관계가 꼬여져 있고 상황이 네. 복잡해 있을 때 갑자기 어떻게 되냐. 하늘에서 신이 나타나서 네. 기계가 모든 걸 다 쫙 기적으로 다 베풀어준 해결을 해버린다. 결국 그 장치 아니냐 이거죠. 하우스트도 그렇고 욥기도 네. 그런 데우스 엑스 마키나의 어떤 그리스 비극의 기법을 차용하고 있고 또 결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결국 이것도 그리스 비극에 연유한다는 거죠. 결국 뭐냐. 그리스 비극의 정신은 인간은 시련을 통해 지혜에 도달한다. 인간은 고난을 겪어야만 지혜를 찾을 수 있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근본적인 문제의식하고도 좀 일맥상통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런데 네. 이 책이 네. 희곡이에요. 희곡? 네. 네. 연극을 위해서 네. 쓰여진 거군요. 네. 네. 아, 근데 악마한테 영혼 팔았다가 네. 구원되는 건데 네. 1, 2권까지 나올 만큼 분량이 이렇게 네. 길어야 됩니까? 그게 이제 그러니까 줄거리만 우리가 보면 네. 간단하잖아요. 우리가 예전에도 보겠지만 갔다가 돌아갔다가 갔다가 돌아온 네. 이야기 네. 이렇게 사실 모든 작품을 네. 도시가 할 수 있는데 네. 결국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그 인식이라든지 그 마지막 규결이 날 때까지 인간이 할 수 있는 행위라든지 인식의 극한을 보여준다는 거죠. 모든 가능성들을 한번 다 탐구를 해보는 거죠. 그래야지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인 추첨도 할 수 있고 또 그걸 통해서 과연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인간과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를 한번 고민하게 되는 거죠. 주로 그러면 이 파우스트가 혼자 네. 막 그 머릿속에 막 생각하는 거를 막 주로 많이 써놔요? 아니면 어딘가를 막 돌아다니면서 겪는 거를 많이 써놔요? 그게 이제 크게 보면 네. 세 가지의 어떤 경험을 하게 되고요. 세 가지의 어떤 여정을 갖게 되고 네. 결국 파우스트도 세 가지의 변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파우스트 세 가지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죠. 네, 파우스트가 네. 자기 서재에서 네. 여러 가지 학문을 공부하고 그 갇혀 있을 때는 일종의 몽상가가 되고 두 번째로 파우스트가 이제 이 현실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레텐이라는 아주 순박한 여인을 만나게 되고 네. 그리고 또 헬레네라는 고전 속에 있는 미의 절대적인 화신도 만나게 되고 이럴 때는 연인으로서의 파우스트가 나타나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새로운 개척 사업이 나오거든요. 네. 해양지대를 왕으로부터 받아가지고 황제로부터 받아가지고 이걸 개척사업 개간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일종의 정말 근대적 의미에서 유토피아를 만드는 이상주의자 커뮤니스트 혹은 자본가의 이미지까지 나오는 거죠.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내는. 그런데 이런 것들 크게 보면 이제 그런 세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큰 모험은 세 가지의 모험을 하는 거죠. 네네네. 예. 네. 파우스트가 네. 대충 그런 내용이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오늘은 네. 일부러 끝내요? 그건 아니겠죠, 당연히. 네. 네. 아니, 그, 네. 몽상과 현실에서 네. 만나는 그리고 이제 또 인상을 현실로 만드는 그런 세 가지의 모습을 네. 파우스트가 보여주고 그 안에서 이제 네. 뭐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있겠죠. 네. 일부 뭐 잠깐 이야기하고. 잠깐 그럴까요? 넘어가요. 네네. 네. 천상의 서곡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천상의 서곡은 파우스트가 51살. 51세에 씌어졌다고 하거든요. 일부가 천상의 아, 부제가 있어요. 일부에 이제 제목. 무대에서의 서연이 있고 아. 선사가 제일 먼저 나오고 무대에서의 서연이 있고 천상의 서곡 나오고 이제 1막, 2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 천상의 서곡이 아주 이제 압권이 좀 돼 있죠. 아. 이 내용에서. 아니 근데 우리 정민현은 영국 영화과인데 이거 얘기하지 말아요. 안 했죠. 파우스트 안 했어? 굉장히 어려운 작품이죠. 그러니까 연극에서 네. 거의 매년 아마 이 파우스트 같은 경우에는 연극으로 공연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네. 굉장히 어려워요. 아, 왜냐하면 연극이 너무 많아요. 희곡이 자체가 네. 워낙 많은데 이 파우스트를 맞습니다. 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아니 이게 워낙 대작이고 네. 이걸 정말 언어의 리듬감을 살리고 그 대사의 어떤 사상적 깊이를 살려가 전달하려면 야 이건 정말 웬만한 어떤 그리고 규모가 아주 제가 보기에는 물론 소극장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이걸 제대로 보려면 좀 진짜 큰 극장에서 이렇게 봐야 됩니다. 독일에서는 이게 완판본 그러니까 대사 하나도 안 빼고 네. 하는 연극을 하긴 한대요. 어. 그게 근데 21시간 정도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21시간? 네? 네. 거짓말 진짜로? 네. 그래가지고 그걸 보는 사람이 있대요? 그 마라톤 뭐 식으로 해가지고 아무튼 그냥 본대요. 보는 사람들 아니면 나눠가지고 이렇게 또 며칠 걸쳐서 이렇게 릴레이로 네. 보는 사람들도 있고 네.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 가끔 보면 우리도 왜 그 영화 네. 뭐 48시간씩 보고 뭐 그러잖아요. 누가? 어
저희들 그때 대학 다닐 때 네. 영화관 가면 그 그런 거 도전 해가지고 영화를 여섯 편 일곱 편 연속으로 그러니까 그런 식의 스타워즈 뭐 1편부터 6편까지 쫙 하면은 비슷한 시간 되겠네. 네. 와 근데 연극을 그렇게 스물 몇 시간 연극은 사실 막 두 시간만 넘어가도 힘든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 예전에 우리 위대한 개츠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위대한 개츠비는 낭독회가 있잖아요. 네. 위대한 개츠비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일곱 시간 동안 그냥 듣는 거예요. 관객이 들어와가지고. 근데 그거는 어려운 내용이 아니잖아요. 개츠비는. 그러니까 보고 읽으면 되고. 그러니까 철학적인 사고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사랑 이야기 같고 좀 네. 그러니까. 근데 파우스트는 굉장히. 아니 파우스트가 그러니까 우리가 발프르기스의 밤이라고 나와요. 네. 마녀들이 모여가지고 4월 30일에서 5월 1일 넘어가는 그 밤에 네. 그 브랑켄산에 모여가지고 마녀들이 축제를 벌이는데 거기서 메피스토펠레스와 젊은 마녀, 늙은 마녀가 정말 엄탕한 내용을 나누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 출판될 때 복자라 해가지고 네. 중요한 단어를 00, XX 이렇게 표시를 해놔요. 그 단어를 참아 설 수 없어가지고. 오, 그 정도로. 네. 상당히 재미있죠. 아, 정말. 그래서 저는 사과의 의미를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사과? 우리 그 이브의 사과 있지 않습니까? 네. 에덴 동산 사과가. 왜요? 아, 거긴 또 어떤 내용이에요? 나중에 사과. 말씀드릴게요. 아, 그거, 이거 2부에 나오나요? 아, 사과는 여러분 2부에 나옵니다. 일단백 재밌게 듣고 계시죠?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달기, 후원하기 꼭 눌러주세요. 자, 천상의 서곡으로 이제 시작을 한다는 네.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하느님이 네. 대천사 세 명이라고 해야 되나, 대천사 셋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한 이 지구나 땅을 바라보면서 축복을 하는 거죠. 정말 우리 주님의 저 역사를 보라, 이렇게 축하를 하는데, 메피스토가 찾아와 가지고, 아유, 웃기고 있다 이거죠. 내 눈에는 인간이 괴로워하는 모습밖에 안 보인다. 괜히 인간에게 이성이란 걸 줘가지고, 인간이 오히려 동물보다 더 못하게 살고 있다. 그러니까 저렇게 비참한 인간들을 보고 있으니 나 같은 악마조차도 인간을 괴롭히고 싶지 않다. 연민을 느낀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 천지 창조는 실패작이요라고 이제 하나님을 도발한 거죠, 주님을. 그러니까 주님이 파우스트를 아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 주님도 등장을 해요. 여기서 천상에서 고개서. 그러니까 안다 그러죠. 그러니까 걔가 지금 형편없지 않냐. 걔 봐봐라 지금 뭘 찾고 다니는데 도저히 뭐 애가 그 갈증이 충족이 안 돼가지고 형편없이 살고 있지 않냐니까. 그 주님이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지금 파우스트가 혼미한 가운데 날 숨기고 있지만 내 머지않아 그를 밝은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메피스토가 내 길을 제안하는 거죠. 나는 충분히 얘를 내 길로 끌어낼 수가 있다. 네. 유혹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딱 그러면 좋아.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파우스트가 지상에 사는 동안은 메피스토 내가 걔를 데리고 무슨 유혹을 하더라도 나는 노트치 하겠다. 딱 이렇게 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한번 해봐라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하느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님은.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하는 법이다. 이게 참 유명한 말이 나오고. 뭐라고요? 인간은 노력을 하는 한 방황할 수밖에 없다. 인간은 노력하는 한 노력하는 인간은 방황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을 딱 던져요. 그렇지만 선량한 인간은 아무리 어두운 충동에 휩싸이더라도 무엇이 올바른 길인지 알고 있다. 결국 파우스트가 아무리 어두운 충동에 입사해가지고 방을 하더라도 결국은 돌아올 것이다. 걔는 정말 노력하기 때문에 방을 할 수밖에 없다. 근데 여기에 방황이라는 게 독일어 말이 좀 다르거든요. 네. 우리가 지금 마땅한 번적이 없어가지고 방황, 헤맨다 이런 건데 독일어 말에서는 노력하는 인간은 제가 이게 독일어 단어까지 그 말을 하면 안 되겠고 네네. 제가 들어보면 일링겐인가 뭔가 나오는데 어떤 네. 교수님 말씀이 그 단어는 나쁜 길로 접어들다 이런 뜻이 좀 있거든요. 방황이라는 것 자체가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독일어 말을 우리가 번역할 때 거기 독일어 일링겐인가 해당되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방황이라는 말은 우리가 사실 가치가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헤맨다 말이 약간 부정적인 뜻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방황과 헤맨다는 나쁜 길로 간다는 뜻은 좀 다르잖아요. 그죠? 탈선. 그 탈선전 탈선 또 너무 이게 좀 노력하는 사람은 탈선한다. 그러니까 그건 너무 또 이게 아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 독일어에 맞는 단어가 좀 딱 맞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게 조금 그렇게 이제 이해해 주시고 대신 그 노력하는 한 방황한다는 게 가치가 안 들어가 있는 말은 아니고 약간 좀 부정적인 의미니까 그렇죠. 독일어 원래 있는 것보다 그렇지만 이제 바로 그 그렇지만 선량한 인간은 선량한 인간은 한때 어두운 충동에 휩싸일 수 있지만 그러니까 유혹에 넘어갈 수 있지만 결국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걔가 네. 그런 거죠. 결국 돌아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메피스토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오 이런 거예요. 예전에 우리 아주머니처럼 우리 아주머니 그러니까 이제 뱀이 자기 이제 친척인 거죠. 이브와 아담을 꼬신 낙원의 뱀처럼
결국 파우스트도 먼지를 처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먼지를 처먹게 될 것이다. 우리 이거 나오잖아요. 퀸의 노래. 아 나오잖아요. 파우스트. 나온 바이트 더스트. 맞아. 죽으면 흙에 묻죠. 흙이 입에 들어가니까 먼지를 흙먼지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게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걔는 결국 죽게 된다. 이렇게 이런 걸로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메피스토 가고 나서 인간의 활동력이 좀 인간은 너무 좀 쉽게 풀어진다 이거지. 느슨해지니까. 그래서 무조건 시기를 좋아하니까 좀 인간을 자극하고 일깨우도록 메피스토는 메피스토 역할을 다 한번 해볼 만할 거다. 라고 하면서 이제 결국 신은 이제 메피스토에게 그걸 주고 나서 사라지는 거죠. 이제 개입을 안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바로 일부에서 파우스트의 그 비좁은 방, 이 메피스토가 이제 찾아가게 되는 파우스트의 방이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그 비좁은 방에 근데 찾아갈 때 메피스토는 그럼 인간의 모습을 하고 가요? 그 나중에 여기 찾아가는 게 처음에 안 나오고 나중에 뭘로 나오냐면 일종의 여기 나중에 보면 삽살개로 나오거든요. 파우스트가 자기 제자와 함께 답답한 마음에 산책을 나갔다가 금전개 한 마리를 발견하게 돼요. 네. 그 금전개가 자기를 잘 따라오니까 개를 데리고 들어왔는데 개가 이제 파우스트 서재에서 메피스토로 변신하게 되는 거죠. 이게 금전개라는 게 이게 참 그 우리가 예전에 처칠이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처칠이 우울증에 심했거든요. 네. 처칠이 우울증에 심할 때 무슨 말 하냐면 서재 틀어박혀 갖고 또 내 마음속에 금은개가 나를 물어뜯고 있어. 내 마음속에 금전개가 나를 지금 괴롭히고 있어. 그러니까 금전개라는 게 이 독일 사람들에는 게는 우리국에서 검은 고양이 하듯이 우리 에드갈 런퍼 하듯이 그런 뭔가 묘하게 흉액을 가져다 준다는 횡액을 가져다 준다는 그런 뭔가 상징 같아요. 악마의 상징. 금전개 뭐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독일인데 왜 삽살개야? 무슨 아니 번역이 번역 너무 잘못됐다. 삽살개니까 되게 깨,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저 하다못해 뭐라고 해야 되니? 슈나우저? 슈나우저 너무 귀엽고 좀 비슷한 종이었나 보죠. 무슨 개로가? 독일에 왜 그 좀 날카롭게 생긴 애들 있잖아. 이렇게. 셰퍼드요? 그러니까 셰퍼드 말고 셰퍼드. 이렇게 도베르만? 도베르만. 그거는 그때는 있었나요? 글쎄요. 아, 도베르만이 그때는 없었을 거예요. 아니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 우리가 이 그런 것도 알아야 돼요. 개 종까지. 개의 역사까지. 아, 삽살임 좀 우리 쪽 아니에요? 그렇죠. 진돗개 뭐 삽살개 이런 좀 동양 쪽에. 여튼 검은색 개가 하여튼 서양에서는 약간 의미하는 바가 좀 있는 거군요. 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여기서 파우스트가 괴로워하는 거죠. 내가 지금 10여 년 이상 철학, 법학, 의학, 신학을 다 공부했는데 나는 바보구나. 아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걸 깨닫고 보니 내 가슴이 지금 탈 것 같다. 이게 아주 이제 시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사람을 가르칠 자신도 없고 그런데 문제는 돈도 없고 재산도 없고 그리고 세상의 명예나 영화도 그러니까 누릴 수도 없고 이게 도대체 내가 이런 걸로 어떻게 이제 살아가리오. 그러니까 이제 마법에 몰두해 가지고 이제 정령을 불러내 가지고 내가 이 세상의 좀 비밀과 힘을 알아보자. 라고 하면서 이제 그걸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신은 인간을 창조해 가지고 이 약동하는 자연 속에 넣어줬는데 왜 나는 연기와 곰팡내 나는 이 감옥 같은 이 방에서 죽은 자의 뼈다귀만이 나를 애호사고 있는 것이냐. 저는 보니까 책이라는 게 죽은 자의 뼈다귀잖아요. 아. 죽은 사람의 말이라는 건 죽은 사람의 뼈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도망치자 일어나자 저 넓은 바깥 세계로 나아가자. 그렇지. 이렇게 독일이 당시 상당히 좁은 나라였단 말이죠. 아니 그 좁은 나라가 딴 게 아니라 분열돼 있으니까 좁잖아요. 거기에다가 다른 나라들은 지금 바다를 활용하고 있단 말이죠. 17세기 되면 이제 영국, 네덜란드 이미 200년 전부터 바다를 활용해서 이 바다와 그 사실은 16세기, 17세기의 유럽 역사를 독일의 유명한 정치학자 겸 헌법학자 슈미트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16세기, 17세기의 유럽의 그 주도권 싸움은 땅과 육지와 바다의 싸움이다 이렇게 봤거든요. 땅과 육지와 바다의 싸움이다. 그러니까 육지와 바다의 싸움이다. 육지와 바다의 싸움이다. 그 당시 이제 네덜란드, 영국 이쪽 그 제해권을 둘러싸고 육지 세력들 프랑스라든지 이쪽하고 결국 붙어가지고 결국 주도권을 이기게 된 영국이 결국 유럽의 맹주됐다 이렇게 보는데 그 당시 독일은 완전히 거기서 소외돼 있는 쭈구리. 그러니까 완전히. 독일은 쭈구리였어 그때. 이 사람이 그 운하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거든 간책지에서. 네. 독일의 운하라는 게 이 사람이 지금 독일의 킬 운하라고 있어요. 네. 그 독일의 이제 발틱해에서 북해까지. 요게 이제 돌아가려면 덴마크 있는 요걸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백길도 위험하잖아요. 네. 그래서 바로 독일의 그 킬 항에서
그 바로 북해까지 100km 정도를 판 거예요. 팠어요? 예. 네. 근데 그거는 이제 19세기 말에 완성이 됐는데, 네. 그 전에 괴테가 태어나기 1년 전에 그 강을 이용해가지고 약간 운하 같은 게 소규모로 그 운하를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조금씩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독일은 지금 뭔가 좁고 답답한데 닫혀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독일은 결국은 이제 나아가야 된대요. 그죠? 이 사람들. 결국은 나중에 나아가는 거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너무 나아갔어. 그때. 그렇죠. 자, 그러면서 결국 이제 괴테는 네. 결국 지령을 불러내요. 네. 정령을, 땅의 요정을, 부적을 쓰고 주술을 불러내는데 불러내고 나서 갑자기 겁이 나는 거죠. 오장육부까지 떨리는 거죠. 막상 만나고 나니까 창백한 지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령이 아니, 너는 그동안 지금까지 나를 그렇게 힘차게 끌어당기고 오랫동안 내 젖을 빨아대더니 그러니까 자기 연구하고 이런 것들 네, 네. 지금 내가 막상 나오니까 왜 이렇게 감당을 못하냐 그러면서 막 비웃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버스트가 내가 너를 피할까 보냐라고 썼지만 이게 벌벌벌 떨리니까 지령은 결국 빠이빠이 하고 가버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버스트가 야 이제 나는 신이 되려고 노력했는데 신은커녕 지금 지령 저는 정령에도 저렇게 하니까 나는 더 이상 이제 의미가 없구나 라고 좌절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 정령과의 만남이 아무 소득 없이 끝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메피스토 아저씨랑 만나게 될 것 같은데 네. 메피스토 아저씨와의 만남부터 네. 파우스트 내용은 저희가 2부에서 네. 좋아요. 다루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희는 2부로 돌아옵니다.